가방 딸기 릴레이를 제임스장 골프터비 릴레이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한 분 검은을 모셨는데 우리 윤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댓 골프의 원팀장 원순환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 스포츠의 레전드시죠. 마라톤계의 레전드. 달려서 지구 두 바퀴를 쳤다는 이봉규 레전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해드렸죠. 네네네. 9년 전에 2010년도에 저희 밴쿠버 오셔서 그 10km 마라톤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우리 네. 아버님과 피니시 라인을 유일하게 3명이 끝났는데 같이 뛰었다고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됐네요. 이렇게 인연이 또 됐더라고요. 골프 구력이 제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선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를 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현직자도 어떻게? 아, 지금요. 80대 중반 정도? 오! 어떻게 우리 원팀장님도 그러면은 희망이 있네? 조금만 노력하면은 총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아, 그래요?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아직 횟수로는 그래도 한 6년 정도 됐는데. 6년? 시간이 좀 많이 안 와서 선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늦었어. 오늘은 이 전설의 가방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독특한 게 이게 딱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만화가 이영세 선생님 아시죠? 그럼요. 까치 만화. 네. 아세요? 유명하죠, 우리. 잘 까치. 모르실 것 같은데. 공포의 외인구단. 그렇죠. 공포의 외인구단. 예. 2017년 예. 6월 14일 마라토너 이영세 선생님 사인이 있겠네요. 예. 아, 그거는 이제 제 사인. 본인의 사인이에요? 예. 오, 선수 클럽 필이 탐 나는데요? 아, 그래요? 오, 포스가 괜찮아요. 네. 하이레스트 TS2. TS2. 9.5도. 네. 아, 핫페이스죠. 핫페이스죠. 얘네들이 타일레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디 봅시다. 2RAD, 타일레스트 60대 SR. 18g대. 오, 그래도 인간다운 스펙이다. 또 여기서 X가 나오면 어떡하나.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 너무 서운한데요? 토끼 있어야지 왜 토끼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레전드 분이신데 이런 거 이게 토끼 골프 스킨이라고 이게 요새 또 인기 있는 패션 이게 아니 이게 스티커인데 근데 이제 태극기를 하려고 했는데 태극기가 떨어져가지고 TS2 타이틀 프로젝트 16.5도 좀 더 띄울 수 있게 그리고 디아마나 60 레귤러 플렉스 역시 타일리스트는 그래도 상급자 차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기업인데 쉽나요? 아, 근데 전체는 이제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드라이버 치면은 슬라이스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악성 스트레이트를 이제 많이 나요. 오, 악성 스트레이트. 네. 역시 또 타일리스트 이거는 H1 23도 818 디아마나 하이브리드 Regular Flex 역시 타이틀 매니아답게 또 아이언까지도 이것도 역시 괴물 아이언인데요 TMB 타일레스 TMB 5번부터 피칭까지 인공 구조에 여기도 그래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곳에 아 이게 속에 비어있는 거라고요? 그쵸 여기가 아, 그걸 모르셨어요? 몰랐네요 네. 몰랐어요 클럽 주인도 모르시겠어요 샤프트는 NS Pro Regular
있죠. 그러면은 엄청난 비거리와 정확성을 하는 옵셋도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게 중상급자라고. 7번 아이는 어느 정도 크기를 보시나요? 7번을 155에서 왔다 갔다. 네. 가장 베스트. 아, 가장 베스트. 제가 가장 베스트는 2분까지 찾았어요. 와, 그러면은 80 중반이 아니시잖아요. 엉쳤네, 우리한테. 아니, 아니죠. 2분 파가 아무나. 아, 근데 그거는 그분이 오신 날. 승리 오신 날. 그래도 18을 치면서 이글을 두 개 했어요. 오! 이글! 퍼터 이글, 샷 이글. 아, 진짜. 샷 이글은 맨 마지막 홀에, 18홀. 마지막 마무리도 수 오버였는데 샷 이글로 2등 파. 샷 이글로. 웨지도 이거는 좀 커스텀 웨지 같이 보이는데요. 네, 웨지는 제가 계속 쓰던 세월이. 그렇죠. 이거는 메이트릭스 한국 회사에서 나오는 SQRT 오직 커스텀 채네요. 그렇죠?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또. 아, 오래된 거 미안. 여기 위에도 까졌어요. 예? 네. 아, 거의 까질 일이 뒷단을 좀 많이 뒷단을 때려가지고. 이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모서리를 내리잖아. 아마 돌을 맞은 것 같아요. 예. 걱정 마세요. 이거 사장님이 보시면 왠지 또. 우리 이번 주 국민 영웅을. 이거는 또 독특한 거 같아요. 이게 뭐예요? 희한한 얘기인데? 모르죠, 이거. 네. 모르시죠. 치퍼라 이겁니다, 치퍼. 프린지나 에이큰을 살짝 넘어가는. 프린지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실질적인 뒷땅. 어프로치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뒷땅 안 맞고. 뒷땅 안 맞고. 그렇지. 네. 퍼팅처럼 됐지만 딱 퍼팅처럼 할 수 있게. 근데 이거 꽤 잘 사용하면 엄청난 무기예요. 아, 진짜 이거. 근데 이거인데 선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진짜. 네. 그냥 부끄러워서 안 사용하는 건지. 아, 그래서 다 철저하다고 안 쓰더라고. 이건 또 멋있어 보네. 크로스 팟. 아, 이거 최근에 이거 이제. 이거는 페라리 같으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에요. 예. 네. 그러네. 근데 여기 특징이. 진짜 스포일러가 약간 스포츠카. 그리고 밀링도 되게 촘촘히 돼 있고. 이건 퍼팅이 또 센터 밸런스 나왔다. 토 밸런스는 오히려 원래 퍼터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리고 말렛은 페이스 밸런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약간의 토 밸런스. 그러면 뭐가 달라요? 토 밸런스는 내가 알기로는 좌측으로 땡기는 퍼시 있잖아요, 아마추어. 네, 아마 사이즈.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빨리 닫히는 거를 조금 덜 느리게 닫히는 걸로 제가 썼거든요. 이제는 바로 또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저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을 한번 부탁합니다. 개봉! 역시 이거는 마스터 피팅 시스템 가방에 바람막이. 여기 태극기 여기 나오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역사. 또 태극기 있는 곳은 또 여기 포개져 있어 안에. 긴장하시죠. 뭐지 이거 또 이거? 뭔가 이야기가 나왔다. 뭐지 이거? 잠깐만. 이거는 또 귀여워. 이거 테디 언니들이 또 많이 가져다. 이게 이거 친구를 줘야 되는데 친구 건데. 저한테 주라고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도 생각도 깊으시다. 이렇게 아기자기. 진짜 가방을 다 털어오시네. 여기는 장갑. 장갑 일단 조심해라. 이거 장갑 하나 사시지 그러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니 그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 봐. 녹슬었어. 연금 받아서 뼈 때리는 말이다. 연금 받아서 뭐하세요. 주머니가 많은 건 좋은데 여기는 드링크 바들이 따로 또 별도 주머니가 있네. 키보자. 마커가 되게 많아. 이것도 이게 캐디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다 주워오는 거죠. 다음에는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오면 한 개씩 꼭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아기자기한 거 많다. 원래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거야? 캐디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좋아하고. 어디를 많이 하시는구나.
버드도 많이 하시나봐. 나 이거 몇 개 한 두 개 있나 진짜? 아 이거 하나 가져갔어요. 네? 부엉이 하나 같이 가져갔어. 선물 드릴게. 부엉이 획득. 부엉이 오래 쌓였다 보니까 키우자. 가방을 한번 청소를 해드려야 되나? 와 이거 고급 되게 많다. 아유 여기도 티브자 진짜. 이거 봐 이거 전국의 캐디님들. 아유. 문제가 사장님. 있으시네. 사장님 정리 한번 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티 너무 많아. 티 갖다 파서야 되겠어. 10년 쌓이면 이 정도 돼요 다. 아. 우리 가방 털기 보시면 얼마나 깔끔한 사람들이 많은. 이거는 티의 욕심이 많아. 티의 욕심이 많아서. 와 이거 또 많아. 부시네. 투어 V3. 고수들만 또 많이 가다니시네. 금색봉도 네. 와 이건 또 어지러워서 치겠어요 이게 막 이게 반짝거리는 거는 무조건 모으신다. 부엉이 반짝거려. 근데 이거는 보기 힘든 공이잖아요. 아 그렇죠. 치기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좀 화이자볼. 아 너무 무서워. 또 너무 무서워. 태양볼. 뛰는 거는 물론 세계적인 거고 약간 도벽증이 의심되는 그 볼 많거든. 반짝이는 거에 정신줄을 약간 놀다. 머리 한번 좋아하신다. 그런데 진짜 승부사처럼 필이 꽂힐 때는 무섭게 몰아쳐서 이른팔을 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돌발 거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아직도 마라토너로 인생을 살겠다? 아니면 진짜 기회 있으면 PGA 투어에 풀었어. 다시 한번 도전 인생을 해보겠다. 아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마라톤이 아닌 또 다른 종목의 도전? 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 좋아. 아 골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골프를 좋아해요? 아내를 더 좋아해요? 물론 아내죠. 여기 아,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편집할 때 악마의 편집으로 물론 하면서 길게 편집한 다음에 안 해줘. 골프를 좋아해요? 안 해줘 좋아해요? 물론 안 해줘. 이봉도 선생님 가방을 또 이렇게 설 영광을 가졌는데 응원 메시지를 다는 분들에게 네네. 추첨해서 드릴 선물을 우리가 뭐를 부탁드리면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아, 준비하신 게 제가 준비한 거요? 네. 네, 제가 준비한 게 오! 40! 아. 직접 우리 이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네, 40! 제가 쓰던 겁니다. RM21 웨치, 투어 웨치 그리고 정품입니다. 제가 이거 받고 싶은 분들은 아마도 또 사용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야, 이거 또 남다르네, 그렇죠? 국민 영웅이 사인해 준 건 남달라. 그렇죠. 감히 이렇게 함부로 접할 수 없는 분을 이렇게 또 만나고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별말씀이요. 다음 이 추천하실 두 분을 네네.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했습니다. 네. 네. 누구를 그러면 털 수 있을까요, 다음에? 아, 저하고 이제 절친인 아, 시드니 올림픽 펜싱의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딴 김영우 선수입니다. 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 저의 이제 친구, 이제 가수 김혜연 씨. 어떤 노래로 유명하시나요? 제가 또 외국에 오래 살아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됩니다. 됩니다. 아, 네. 뭐 해야 돼? 노래하는 걸 딱 꼬시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그러면 즐겁게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네.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요즘 뭉쳐야 찬다. 예, 축구로 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가방 털기도 많이 예, 완성했죠?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가벼운 털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